세종시의 대중목욕탕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0대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곳이었는데 온탕에만 전기가 흘러들어가면서 입욕하던 이들 3명이 변해당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여러 대가 목욕탕 앞에 멈춰섭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들것에 사람을 태우고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어제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1층 온수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탈의실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여성 목욕탕이 있던 지하 1층에는 6명이 있었지만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습니다. 세 분이 탕 내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니까 밖에 있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져 39년 전에 사용이 승인된 낡은 건물이었고 누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 외벽에서부터 전선이 어지럽게 연결돼 있고 배전함 내부에는 녹이 잔뜩 스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웃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목욕탕을 매주 이용하던 할머니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하고 인사드릴 경험 왔어. 어제도 보고 갔거든요. 근데 뭐 이런 갑자기 이러니까 사실 좀 힘드네요. 세종시는 지역 내 목욕탕 20곳과 실내 수영장 17곳 등의 전기 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지원 대책 본부를 꾸려 유가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